자, 오늘은 작은 뭐예요? 백일홍 심으려고요. 백일홍? 네. 이게 안 나올까봐 그냥 여기저기다가 했더니 좀 많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씨앗 파종한 거지? 네, 씨앗. 작년에 꼽힌 거. 그렇지. 네,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또 다 심어버려. 근데 다 심으면 또 안 돼. 왜? 너무 과유 물고기 있잖아, 과유 물고기. 그래도 이쪽이 또 백일홍이 좋긴 하더라. 백일홍이 오래 가니까 색깔이 좀 이렇게 흔한 거 말고 약간 저기 흔하지 않는 색깔. 씨앗 파종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자 볼까요?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꽃을 백일홍 꽃이거든요. 아, 백일홍 꽃이 이렇게 마지막에 피었을 때 이렇게 가을에 질 때 잘 말랐던 거. 예, 잘 말려서 이렇게 봉투 비닐 봉투에다가 보관을 해놓거든요. 이게 만약에 습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곰팡이가 곰팡이시지. 예, 잘 마른 상태에서 저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모종판에다가 해야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상토 넣어가지고 이렇게. 상토 넣어서 막대기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씨앗 여기 밑에 끝에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잠깐만 이게 좀 이런 거 이게 꽃을 이게 아니고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보니까 꽃을 떼면 이게 꽃이잖아요. 여기 꽃이고 근데 여기 이게 씨앗이 아니라 이게 끝에 보면 거? 예, 이게 씨앗이더라고. 이렇게 까만 거. 네. 그래서 떨었다. 그거를 이렇게 한 두세 개씩 예, 넣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구멍 막대기로 구멍을 뚫어서 이게 지금 뭘 심어놨는데 오케이, 이렇게 막대기로 구멍을 뚫고 이런 거 두세 개 정도를 이렇게 해서 심어주고. 넣어주고 살짝 덮어주고. 네, 얘는 뭐 광발 아니니까 이 두세 개 정도 하니까 이렇게 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네네네 맞아요. 얘는 저는 이제 이런 꽃 원래 꽃이 저기 모종 꽃이를 사게 되면 뭐 한 2-3천 원에 한 뭐 30립 아니면 40개 정도 들었는데 저는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뿌려버렸죠. 뿌려. 네,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개씩 해야지 여기 있는 양분이 온전히 여기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또 많고 또 여러 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했거든요. 오케이. 그럼 이게 한번 뿌려가지고 이렇게 정도 자라려면 얼마 정도 걸릴까요? 보통 싹이 나려면 뭐 떡니비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잘 만약에 발화가 잘 됐다면 한 이 정도 하면 21일 정도 넘게 3주 정도 걸리네. 네. 그 발할 때는 물을 계속 줘야 돼요. 네, 이게 마르면 안 돼요. 이게 제일 부지런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이거는 워낙에 이제 흙이 좀 덜 말리긴 한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런 모종판에는 이 표면이 마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름같이 저희는 봄이 또 더우니까 수시로 봐서 안 말리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말렸다 그러면 씨앗이 나오면서도 말라서 죽을 수 있거든요. 타 죽지. 네. 그래서 얘가 적절한 수분을 이렇게 있어야지 이제 발화가 되는데 발화하지 못하고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뭐 이건 다른 거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작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도 인내를 갖고 기다려보면 얘가 어느새 이렇게 떡잎이 나오고 싹이 나와서 한번 이렇게 속도가 붙으면 금방 이렇게 크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이 정도만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딴 거 보다가 안 봤더니 이렇게 됐거든요. 쏙쏙쏙쏙 지금 컸어요. 어차피 지금 물만 주면 되는 거지 뭐 다른 건. 네네. 웃자른 지금 많이 웃자랐어요. 이렇게 며칠 사이에 지금 너무 많이 컸어요. 분명히 이 정도 상황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물을 줬는데도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봤더니 그랬거든요. 다른 것도 이것도 저는 인터넷에서 구매해서 했던 거라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요. 씨앗마다 틀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했던 거고 좀 기다리고 차분히 물을 잘 말리지 않고 주면 싹이 나와요. 자, 우리 지금 아까 우리 영상을 찍었는데 이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서 사이 중간에 삽입에 끼넣으려고 영상 또 찍어봤거든요. 그럼 연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우스에서 파종해 가지고 또 이제 이것을 가지고 밖에서 심습니다. 1년생들은 아주 가을에 날 씨를 받아 가지고 부었다가 봄에 파종해서 이렇게 심어 놓으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자, 오늘은 작은 뭐예요? 백일홍 심으려고요. 백일홍? 네. 백일홍 이거 직접 파종해서 이렇게 한 거 이게? 네. 육멸? 네. 오, 잘 컸다. 이게 백일홍이 나중에 저기 테이블에다가 조금 꼽아놓기도 되게 꽃병에다 꼽아놔도 이쁘고 그다음에 이제 봄 지나가면 여름에 여름부터 가을까지 계속 피고 지고 하더라고요. 키 작은 건 아니고 키 좀 큰 백일홍인데 이 색깔이 하나는 살몬 색깔하고 하나는 라임 색깔. 그래서 이게 안 나올까봐 그냥 여기저기다가 했더니 좀 많이 잘 나왔어요. 그러면 얘를 하나씩 백일홍. 야, 이거 잘 컸다. 예, 살몬 색깔인데. 살몬 색깔. 예, 원래는 한 뭐 이렇게 크기 전에 이제 뺐어야 됐는데. 그렇지. 예. 올해 하도 바빠가지고. 바쁘니까. 그리고 이제 파종도. 파종도 원래 그 뭐야. 그렇지. 트레이드 해가지고. 네, 근데. 근데 뭐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우리가 몇 개 안 하는데. 몇 개 이제 빼고 얘는 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그래. 근데 얘가 색깔이 좀 그렇. 근데 이거 워낙 이뻐서 작년에도 그때 많이 입었잖아요. 근데 이거 파종해가지고 얼마나 걸린 거야 지금?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한 보름이면 나오지 않을까? 보름? 그지? 우리가 지금 했는 게 한 보름? 보름 좀 넘은, 좀 넘은 것 같은데? 많이 컸으니까 지금 이 정도. 씨앗 파종한 거지? 네, 씨앗. 작년에 꽃핀 거. 그렇지. 네, 좀 이렇게 모아놨다가. 오늘 다 심어버려. 근데 다 심으면 또 안 돼. 왜? 너무. 과유 물고기 있잖아, 과유 물고기. 그래도 이쪽에 또 백일홍이 좋긴 하더라. 백일홍이 오래 가니까. 색깔이 좀 이렇게 흔한 거 말고 약간 저기 흔하지 않는 색깔. 그 뭐라 작년 사진 보여주면 되겠네. 작년 사진? 와서 보면 되지 뭐 사진까지 봐. 다음에 여기 와서 보면 되겠지. 그런가요? 그쪽에 심을 거야? 거기? 또 심어놓긴 했어요. 여기 근데 확실히 거기 하우스에 있는 게 잘 자란다. 저 하우스, 동하우스에도 한 거지, 지금? 네, 하우스에서. 근데 지금 너무 더운데, 진작에 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못 뺐어. 그래도 이렇게 난 게 어디, 안 날까봐 여기저기다가 막 파종을 정신없이 놨더니.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땡볕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죽을 수도 있어요? 네, 작을 때 좀 한 번은 땅에 잘 사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커서. 아, 그래도 다 큰 것들도 갖다 왜 화원에서 갖다 사다 심기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그렇게 심으면 좀 삐질삐질하더라고. 삐질삐질해. 적응을. 그래도 얘들 잘 자란 애들이야. 얘네 보니까. 맞아. 잘 자라. 어디다 던져놔도 잘 자라, 던져놔도. 그래서 가을까지 진짜. 거기 좀 뭐야 저기 위에 저기 우리 화이트핑크 셀렉스 그 아래 쪽도 펴도 이쁘겠다. 여기가 지금 또 다른 거 얘들이 있어서 캔디? 오 어떻게 알았어요? 화이트 캔디. 화이트 캔디? 네 알지. 토플 토플. 야 화이트 캔디 지금 저 진짜 안개꽃처럼 생겼네. 오래가잖아 또. 오래가고 또 이제 우리는 목적이 오래가고 건강한 타고. 야 그렇지. 애들 애초 좀 빼버려 이거 애들. 어? 어디? 이게를. 아 걔. 걔를. 막 잘 번져 얘들은. 걔도 그래도 나름 또. 냄새 향기가 좋아. 얘가? 예. 향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야, 냄새 향기 좋아. 진짜요? 그 이게 뭐더라? 저기 저 그거 아니야 저기. 아닌데? 레몬. 아닌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레몬 아닌데. 뭘 보고 말했지? 이거. 그러니까 그게 아닌데? 아니야. 많이 심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둔 건 더 모아 저쪽 안쪽으로 그 앞으로 백일홍은 언제부터 피지 이게? 한 여름부터 피기 시작하나? 6월부터 피지 않을까? 6월부터 그지 그 정도에 피겠지? 한 달부터?
키우는데 얘가 100일 동안 가니까 7, 8, 9, 10 11월까지는 가는 것 같아. 이게 진짜 그러면 6월 중순부터 펴가지고 11월까지 가니까 101호인가? 원래는 그런데 또 그렇게까지 색깔 살모색이라고? 살몬색? 약간 그니까 그 뭐야 분홍빛을 띠면서 그렇지 노란 약간의 그 기운도 좀 있고 고급진 분홍 고급진 분홍이 내 생각에는 고급진 분홍 왜냐면 완전 핑크 그치 라고 보기에는 약간 빛바랜 핑크 아 모르겠다 아 몰라 그냥 이뻐 애들 좀 더 빼내 거기 앞에 부분을 거기다가 앞에 그럴까요? 그게 애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아 빼야 되겠네 애도 너무 완성하더라 옆에 것도 얘가 좀 그래 그 애를 좀 빼내고 그 옆으로 좀 더 나는 백일홍이 너무 좋아 그쵸 백일홍이 진짜 좋아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여기가 이제 또 뭐지 그거 버들만 마편 조가 발화돼가지고 나왔는데 얘가 제 문제야. 지금 우리 집 최대 난제. 너무 번식력 좋은데. 제. 예. 얘는 토플인데. 토플도. 얘는 뭐 안 그래도 꽃이 또 오래 가는데 얘는 꽃이 별로 없어. 썩 이쁘지 않은데 그 보라색 이렇게 피는 그 애들. 너무 많아서 너무, 받아. 또 더 그 앞에 부분도 빼버려. 얘가 안 빠질 거예요 지금. 뭐 내가 사부로 해줄까? 얘가 그럴 것 같기도 해. 사부로 하세요 그 사부로. 이건 마편 주고. 뭐가 뭔지 못해. 여기가 버들맛 편차도 좀 있고 그거는 내가 이게 지금 나가지고 뭐야? 버들맛 편차 버들맛 편차? 여기 잔잔바리도 많구나 얘는 네. 다들 키가 커요 이제 버들맛 아 걔들 키는 애가 너무 많아 얘가 좀 많아서 많아 근데 저쪽 한 기통에 다 빼버려 내가 삭아줄까? 얘는 좀 빼야 아 얘만 이쪽만 남겨놓고 얘를 빼게 키가 좀 조금 작은. 그렇지. 그 정도를. 내가 싹 가져올까? 근데 얘는 뿌리가 있어가지고, 뽑혀진다. 그 정도면 되겠다. 여기가 또 이제 있어서 예, 진짜 아니 작년에도 이거 뽑느라 고생했어. 너무 잘 자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원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없어가지고 횡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자리를 많이 차지해. 뭘 새로 심으려면 뭘 빼내야 돼. 여기 보면 핑크색 그거 있는데. 담아야 되니까 핑크색. 쓰레기통. 가져오라고? 알았어. 잠깐만. 영상 찍고 있는데 가져오라고 그러네. 사람이. 알았어. 이거 줘? 잠깐만. 그 백일홍 딱 있으면 예쁘겠다. 근데 이제 백일홍이 너무 못 보면 거기가 사진 찍는다고 또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야. 그러진 않아? 멀리 있을 거지? 율마 그거 영상 올리니까 저기 어떤 분이 그러셔 나는 죽이는 방법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율마 죽인 경험이 많은가 봐 사람들이 나도 많아 그래 율마를 안 죽이려면 왜 어쩌다 정원 생활 봐야겠네요 그러더라 아주 정답을 알고 있더만 그래 그 정도 하면 애만 딱 나기 동그랗게 놔두고 그 정도 역시 좀 되겠다 그 옆에 거 다 빼버려 얘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장난 아니야 그래도 작년에도 이거 빼니라 엄청 고생했어 크니까 빼기도 힘들고 다른 일 다 찾아먹고 그래 이렇게 진작 이렇게 해야지 내가 말해야지 그러면 사람이
자, 볼까? 이거 방금 했던 거 이거. 어? 그래, 한나 봐가지고. 근데 또 어떤 애가 잘 나올지 모르잖아. 일단 씻고 보는 거지 뭐. 해바라기도 잘 심어놨더라고. 해바라기도 있어요. 응. 해바라기 저거 자, 뭐야? 그 뭐지? 좀 약간 이렇게 그늘 쪽에. 그늘 쪽에다. 응. 약간 밤 그늘. 응. 저쪽에 심어놓은. 저쪽 맞아 맞아. 저 해바라기 잘 자랐더라. 이것도 그거 용량한 거지? 해바라기. 오, 잘 자랐네. 해바라기 애들. 자가 육묘. 오. 파종. 파종. 파종이 가지고. 여의도에 났다, 얘. 그냥 파종에 심어서 나왔다고. 가져가? 줘. 산에 살고 죽으면 죽고 그렇겠지 뭐. 다 살리려고 욕심이 많은 거 아닙니까? 자, 심어보러. 백일홍 심기. 저쪽에 또 다른 백일홍 종류가 있는데. 원래 파종이 좀 늦었지? 그러나? 조금 그냥 적당히 한 것 같은데요. 적당한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육미가 좀 막 커서 그러는 거지. 조금 높긴 했죠. 다른 것들이 있어서 저기 저쪽에도 좀 심고 여기가 보들마편초라고 또 있는데 얘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오, 불 들어오니까 분위기 나네. 불 들어오니까 분위기 나. 저쪽 끝에 해바라기 있잖아, 쟤는. 오, 해바라기 잘 자랐네, 얘도. 해바라기? 저쪽이 잘, 더 이렇게 수시로. 그렇지, 약간 그늘 쪽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약간 저기 나무 옆에다가 틀어놓으니까. 자주 주고 하니까. 얘도 여기 뭐야. 예, 세 개나 나왔네. 예. 하나 뽑아야겠다. 얘는 너무 많아서. 그래, 하나 뽑아야 돼, 이거. 다른 데 심어야 돼, 심을래. 아, 안에 심어볼까, 한번? 예. 이거, 조그만 애들, 안쪽에다가 삥 둘러 심어볼까? 어때? 어, 줘봐. 그래, 괜찮겠다. 얘들 이름 뭔지 알아요? 쌀이. 뎁쌀이. 뎁쌀이 나무. 이렇게. 어, 이거 좋다. 아마 심어보고, 예, 더위에 잘 견디는지. 그거는 잘 크더라고, 작년에도. 그러니까. 뭐야, 개미야? 됐어? 끝난 거야? 네. 그 다음에, 저쪽 앞에. 가져가자, 앞으로. 이건 좀 이따 뎁쌀이 저쪽에 사고. 여기 이제 메리골드도 좀 심으려고 했거든. 메리골드? 여기 몇 개 났잖아. 아, 이게 몇 개 났네, 메리골드. 안쪽에다 심었지, 안쪽에다 몇 개 심었지. 저 안쪽에. 어때? 응? 저쪽으로? 그것도 이쁘겠다.
자, 오늘은 귀농이 아니지. 맨날 강의할 때 귀농이라 그러니까, 정원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카페 플라워돔 어쩌다 카페 정원 생활, 우리 사장님께서, 이거 메리골드 아니야? 메리골드 심었네? 오늘 자가 파종해가지고, 또 자가 육묘 했던 거, 조금 이제 심고 있는 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아마 백일홍 또 메리골드 많이 심어 놓으면 또 가을, 지금 심어야지 가을이 또 이쁘니까요. 가을에 또 여름부터 이제 백일홍이 올라와가지고 100일 동안 이 카페를 화려하게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많이 구경 오세요. 오늘은 백일홍 심기. 자, 이거 마무리 심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마디 해주시죠. 안 돼. 네, 끝난 거야? 네. 네, 끝났습니다. She's stuck inside my mental. She got a body like a temple. Even though she drives me crazy, I tell everyone that's my baby. She's pretty like a 4K sunset. Blue-eyed baby from the Midwest. Body so bad when she undressed. Thought your ex would be upset. Little did he know I was up next. Big brown boy with the big flex. I know that you know I'm the one. She's stuck inside my mental.